모탈 컴뱃은 실사풍 그래픽과 잔인한 게임 연출로 게임 등급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 중 하나인데요. 비디오 게임기로 이식된 모탈 컴뱃은 게임 발매를 위해서 피가 삭제되고 잔인한 페이탈리티가 대부분 수정되었는데요. 메가드라이브 버전은 개발자의 꼼수로 삭제된 부분을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기기가 존재합니다. 스토리 화면에서 AB, AC, ABB 순서대로 입력하면 효과음이 들리고 블러드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면 피가 추가되었고 원작의 페이탈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모탈 컴뱃은 블러드 코드 말고도 개발자가 숨겨놓은 치트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메뉴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 위, 왼쪽 왼쪽, A 오른쪽, 아래로 입력하면 치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치트 모드 메뉴에는 플래그를 켜고 끌 수 있는데요. 플래그 0은 CPU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고, 플래그 1은 CPU가 날린 한 방에 사망합니다. 플래그 2는 더 피트 스테이지에서 이상한 물체가 달을 지나갑니다. 플래그 4는 백열전 랩타일이 등장해서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힌트를 알려줍니다. 플래그 5는 컨티뉴를 무한으로 바꿔줍니다. 플래그 6은 CPU가 이겼을 때 무조건 페이탈리티를 사용합니다. 플래그 7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 피트 스테이지만 등장합니다. 히든 캐릭터인 랩타일과 쉽게 대전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치트 모드를 사용해서 플래그 2와 7을 온으로 변경하고 이 스테이지까지 모든 라운드를 퍼펙트로 승리하고 페이탈리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뜨고 랩타일과 대전이 시작됩니다. 랩타일은 대전 액션 게임의 최초의 히든 캐릭터로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의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캐릭터인데요. 비록 플레이는 불가능하지만 히든 캐릭터와 대결을 하고 싶은 분은 아까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